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에 비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남원 영하 3도, 정읍 영하 1도, 전주 영상 1도, 군산 3도 등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6도에서 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1에서 3m, 내일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가 백지화됐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초 20편으로 예상된 증편 횟수가 6편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내년 6월에 개통될 하루 120편의 수서발 KTX에서 호남 몫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KTX가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직통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호남의 손실은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20차례였던 하루 증편 횟수를 6차례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6월에 준공될 수서발 KTX에서 호남 몫을 늘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는 서울 강남권과 직접 연결돼 파급력이 큰 노선입니다. 하루에 120편이 운행돼 규모도 큽니다. 수서발 KTX를 어느 쪽에 편성하느냐를 놓고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재 용산에서 출발하는 호남 KTX는 하루 68편으로 하루 160편인 경부선 KTX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호남 KTX는 호남선 48편, 전라선 20편으로 전주와 남원, 여수를 오가는 전라선이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수서발 KTX 편성 때 전라선의 이용 횟수를 늘리는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이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우리 도의 전라선이 최대한 많이 증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산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 서명 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 6월 수서발 KTX의 운행 횟수 편성 때도 이 같은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 면세율을 경유에서 등유로 바꿀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열 효율이 떨어지고 난방 설비가 고장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27년째 딸기를 재배하는 장광식 씨는 6년 전부터 난방 연료로 면세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을 해야 되고 하루에 300에서 400리터의 경유가 필요합니다. 7월부터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되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면세 가격을 기준으로 등유가 경유보다 10원에서 20원 정도 비쌉니다. 또 등유의 열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등유의 열 효율이 경유보다 20%가량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유가 열을 사용하면 등유는 8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실험상 돈도 더 비싸고 또그 사용 날짜도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경유를 사용해온 난방 설비는 등유를 넣게 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등유용 난방 설비로 교체하는 것도 적지 않은 경제 부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경유를 썼던 것들은 그렇고 지금 새로 되는 것들은 또 석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정부가 면세율을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기에 앞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선출로 전북의 현안과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제공항 신설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같은 현안은 큰 힘을 받게 됐지만 정치권은 이른바 친노와 비노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는 지난달 후보 합동 연설회 때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공항 신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문재인 대표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제가 해결한 것처럼 전국 경제 저와 우리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노 계열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전주 완산갑의 김윤덕 의원은 당의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선 때 문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입김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가 계파 청산을 약속한 만큼 재선인 익산 이춘석 의원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전북 정치권의 친노와 비노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모임에 합류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과 정동영이 이끄는 두 진영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과거의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 이런 어떤 접점에서 표를 나눠먹은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약간의 분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전북에서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남대 인수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인수 유력 후보들에게 부영그룹과의 협력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실익도 없을 뿐더러 인수가 끝난 뒤 후유증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은 서남대 인수전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자금력은 있지만 의대 인증평가에 필요한 병원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예수병원에 부영그룹과의 컨소시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대하고 예수가 키를 갖고 있어야지 부영이 키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부영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예수병원과 부영그룹의 협력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예수병원은 의대 인증평가 미흡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부영그룹과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병원은 현재까지 부영그룹의 수락 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지병원이 예수병원과의 컨소시엄을 제안하면서 인수전이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명지병원은 자신들이 재정 기여와 의대생 교육을 맡고 예수병원은 의대 협력병원의 역할을 지속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명지하고 예수병원 컨소시엄 구성원도 되지 않겠냐.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지하고 예수병원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이 실습을 어디 가서 할 거면 인상실 어디 가서 할 건가. 서남대 인수법인은 오는 13일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법인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수전 이후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전체 지방공무원을 17,500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862명의 지방공무원이 신규 채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42% 늘어낸 862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채용 증가는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카페 운영을 통해 홀로 서기를 꿈꾸는 장애인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등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오븐에는 커피와 함께 내놓을 빵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에스프레소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직은 교육생 신분이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습니다. 커피 만들 때
잘 맞춰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든데요. 손님들, 아니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고 격려해 주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받아온 장애인들이 카페 개업을 앞두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카페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홀로 서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찰 수 있도록 이미 다양한 운영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저 테라스를 활용해가지고 조그만한 좀 문화 공원 그 행사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진 찍으시러 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그 사진 모아서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성공하면 2호점, 3호점도 잇따라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읍내랄지 다른 또 지역에도 한번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홀로 서기에 나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쉼터를 겸한 버스 승강장이 전주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는 일용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리는 다가동의 버스 승강장을 난방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쉼터 겸 승강장에는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탄소 발열 의자와 적외선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광주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축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아파트 축대와 옹벽, 급경사지, 저수지 제방 등을 점검해 보수가 필요한 위험시설을 찾을 계획입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100만 명이 찾았습니다. 군산시는 인근의 옛 조선은행과 진포해양공원, 옛 군산세관 등 8개 건물이 테마단지로 구성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으로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완주군은 확보한 국가 예산으로 3례 3단계와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부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 38곳의 단체 급식을 관리하게 됩니다. 순창 장류 실크로드 관광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가 예산 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순창군은 이 사업비로 고추장 민속마을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장류 기업들을 연계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설을 앞두고 진안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진안군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 가운데 10%인 5,400만 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이를 설 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